자, 정치와이드 첫 주제입니다. 바로 화면에 있습니다. 노무현 유산 잃어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 떳떳지 못한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까? 이걸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참 많습니다. 추도시장에 마련된 시민 좌석을 대통령님이 떠나신 지 14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그 유업을 아직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 하늘에서 활짝 웃으시며 야 기분 좋다 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온 정성으로 정치개혁의 유업을 이루겠습니다. 강은 반드시 똑바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강도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시는 요즘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대통령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추도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좀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인사들 사실은 당 상황이 요즘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텐데 지금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당내에서 나온 쓴소리, 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 한 쓴소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좀 꺼내고 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시죠.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14주기 서거일입니다. 야당이지만 거대 의석수를 지닌 제1당으로서 노 대통령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야 하지만 그 괴로움은 4.19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민주당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떳떳한가? 그러니까 오늘 추도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 떳떳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미리 하루 전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요, 화면 보시죠. 박광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SNS상에서 추도사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살짝 올렸어요. 뭐 많은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특히 좀 주목을 받았죠. 여기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민주당의 겸손과 무한 책임이란 정치를 남겼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죠.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전재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여기서 말한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잃어가고 있는 노무현의 유산.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오늘이 14주기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위기, 어려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 이러한 자기 성찰적 발언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이 처해 있는 난처한 상황. 예. 정말로 위기도 이런 위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위기에 처한 민주당의 상황에 빗대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돈봉투 사건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의 어떤 극단적 표출이라고 보여지는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것을 보고서 민주당이 정말로 가야 될 길을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 14주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뼈아픈 자기 성찰이라든지 자기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 민주당이 제갈 길을 과연 찾을 수 있겠나라는 이제 반성적 성찰 이런 차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또 여타 지도부의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같은 당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면 오늘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 등 뭐 지도부 등하고 오찬을 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오찬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필한 진보의 미래란 이름을 가진 책을 선물했다 그래요. 근데 제목이 진보의 미래. 자, 이 책을 선물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늘 권양숙 여사님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예. 세 가지 선물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선물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한 선물은 아닐 겁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당대표에게 준 선물이긴 하지만 이것은 민주당에게 준 선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예. 이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을 퇴임하시고 난 뒤에 김해 봉하마을에 내려가셔가지고 그야말로 진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고민을 하면서 직접 대통령께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유고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책에는 국민의 삶 그리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진보주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래를 그리고서 진보주의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롯이 남아있는 예. 그런 유고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처해 있으면서 갈 길을 잃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진보의 새로운 미래, 진보의 새로운 질서를 재구축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질서, 예. 새로운 길을 민주당이 잘 찾아나가 달라라는 예. 의미로서 이 책을 선물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책을 좀 보고 민주당의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최기식 변호사께서 지금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데 민주당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사실 뭐 소속은 거기는 아니시지만. 지금 나온 쓴소리, 지금 전재수 의원님 방금 얘기하셨지만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보고 좀 뭔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냐. 그 책이 오늘 건네진 이유는. 그리고 앞서서 과연 떳떳한가 민주당 지금.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앞에서 떳떳한가. 그리고 유산도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유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의 지금 모습은 사면 초과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 그리고 통합, 예. 당당함, 또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노선 예. 이런 어떤 정신들이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정신이 지금은? 지금 그 정신은 오히려 진보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는 지금 종북 좌파가 진보를 압도하고 예. 진보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민주당이 지금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예. 그 어떤 당리당략과 어떤 당의 어떤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고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정말 어떤 진보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라라는 예. 의미에서 저 책을 전달한 게 아닌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과 가치를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14주기를 맞아서 예. 되새겨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 민주당이 위기인 거를 지금 밖에서 미국에서 지켜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가 길을 잃고 있다. 국민이 마음들 곳을 잃었다. 하는 말이 그 얘기죠. 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주요 정당들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외부의 충격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존 정치가 잘 해주기를 지금으로서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주요 정당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을 떠올리면서 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좀 기자들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냈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외부 충격이 생길지 모른다. 주요 정당이었지만 여기 민주당이 들어가죠. 근데 뭔가 지금 변화나 뭔가 바꾸는 모습이 없다라면 외부 충격이 올 거라고 지금 이걸 예고라 그럴까요? 경고라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남긴 겁니다. 자, 이 외부 충격 과연 뭘 염두하고 얘기한 걸까가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박정화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이 외부 충격이라는 게 뭘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러다 가다 뭐 총선에 진다는 걸까? 아니면 지금 뭐 민주당이 또 비대위로 간다는 걸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내가 들어갈 수밖에 등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외부 충격이라는 거. 이낙연 대표께서는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예.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는 좀 민주당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신 말씀은 직접은 주요 정당이에요. 주요 정당이에요. 표현했어요. 복수를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전재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누구나 다 혁신하지 않으면 다 다음 내년 총선에서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애써 저희가 여기서 이제 주요 정당을 민주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저 외부 충격은 예.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의 붕괴 내지는 그 당원들 내지는 국민들로부터의 예. 지탄을 통해서 버티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붕괴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저는 외부 충격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그럼 예를 들면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당이 예를 들면 비대위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거를 염두에 둔 거다? 비대위나 혹은 또 다른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 그거는 본인의 귀국과 본인을 포함한 예. 그런 변화까지도 있을 수 있음을 미리 한 점을 이렇게 찍은 것 아닌가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향해서 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약간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잘하세요의 단계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상황이 많이 갔습니다. 예. 외부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 준비합시다로 읽으신 거예요 지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정화 의원님 말씀대로 이 외부 충격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건데요. 준비 얘기를 꺼내셨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박창환 장한대 교수 오랜만에 나와 계신데요. 이 외부 충격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 뭐 본인 표현대로 주요 정당이고 예. 그다음에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이라고 한 자락을 깔았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거대 양당 모두에 대해서 소위 정치 혐오를 느끼는 무당층이 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정치권에서는 무당층이 일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있어요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 예. 평상시 같으면 이게 야당으로 반사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반사효과를 못 누리고 오히려 내부적인 뭐 돈봉투 논란, 뭐 코인 논란, 예. 뭐 여러 가지 논란에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마 이런 상황을 뭉뚱그려서 양당 모두의 경고를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본다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정계 개편. 통 넓게 보면 아마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정당 이른바 제3정당 뭐 제3세력 이런 걸 말하는 그 넓게 걸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도 지금 예. 귀국을 해서 당장 뭐 제3당을 선언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텐데 문제는 이러한 그 소위 거대 양당이 예.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뭐 민주당 내의 비주류나 국민의힘 내의 비주류들이 제3당을 선언할 가능성은 상당히 존재하죠. 다만 그 시기가 총선 전이냐 아니면 총선 이후가 될지는 그건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가능성들이 꾸준히 타진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예. 총선을 패배할지 모른다라부터 하는 일반적인 것부터 예.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면 제3당이 출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 본인도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작은 암시 뭐 이런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 얘기가 나오자 오늘 정치권 인사가 저한테 한 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워낙 신중해서
돌다리도 한 10번은 두드리고 나서 건너가는 스타일인데 저 정도 얘기했으면 굉장한 불만을 지금 갖고 있는 거다.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표현을 좀 잘 보면 굉장히 뭔가 있다. 지금 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을 알 수 없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외부 충격이 뭐로 읽히세요 지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저 그 박창환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1년 집권차, 대통령 집권 1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 외교, 국내 정치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이 뭔가 좀 든든하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이제 집권 여당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고,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 예.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경제는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온통 잿빛으로 불투명한데 예. 어디 마음을 두고 어디 기댈 만한 곳을 쉽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외부의 충격이라는 것은 정치권 전체의 어떤 전면적인 재편, 더더구나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요 정당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을 꼭 집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자기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어떤 혁신 경쟁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예.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야 거대 정당들이 다 요동을 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안에서 요동을 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뭔가 특히 민주당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상황과 좀 같이 맞물려서 좀 전해드렸고요. 자, 문자 폭탄의 첫 징계 조치가 있었어요. 채찍든 이재명 이런 평가 받는데 그런데요. 그럼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다른 문자 폭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징계가 있었어요. 첫 징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좀 전해드리죠. 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당원 A씨라고 되신 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전혜수 의원이 있어요. 이게 좀 올 초 한 2월 정도로 가는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뭐 처리 과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거라고 그러네요. 비명계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엄청나게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전혜수 의원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좀 너무하다. 심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문자 폭탄이 문제가 돼서 당이 뭔가 제명 조치까지 간 건 처음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혜수 의원이 지금 언론에 설명을 좀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여기 보면 상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 아, 이거 짐작할 수 있겠네. 저주면 여기에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 그리고 저와 제 부모에 대해서 가족까지 건든 거예요. 이 문자 폭탄으로. 그리고 전직 대표와 전직 대통령까지 뭔가 언급을 한 그런 문자 폭탄.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당에 요청을 했다는 거. 제명이 됐다고 하죠. 자, 그럼요. 최규식 변호사. 만약에 이런 수준에, 여기 보면 본인과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욕설, 그리고 뭐 상습적으로 굉장히 어떤 폭언 가까운 거, 이런 거를 이른바 이제 정치인이 아닌,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일반 민간이랄까요? 어떤 분이 어떤 분에 보냈어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요즘은 이제 그 처음에는 경범죄처벌법이라고 있었지요. 예.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면은 그때 뭐 10만 원 이하라든지 뭐 2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녀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여자는 싫어하는데 남자가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예, 뭐 예. 집에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약하니까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만들어졌죠. 이제.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진짜 집에 찾아간다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간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면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아주 심한 이제 형벌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 공인이란 말이에요. 공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공인이라 하더라도 만약 특정 개인이 계속해서 불안감과 예. 공포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다면 충분히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예. 본인이 고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는 결국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저희도 이제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성 이 문자가 한 30건씩 동시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대부분 그걸 가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30명, 50명, 100명이 한 번 보내는 경우. 다수가 한 번 보내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그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입법에 좀 미비가 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개인 간에 있어서도 충분히 뭐 처벌 규정은 있는 건데, 문제는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한 번에 보낸다.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 계속해서 보낸다.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특정인에 대해서 집중적, 특정 정치에서 계속 보고하는 거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 보이는데 네. 한 사람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이 한 번씩 보내. 네. 그렇지만 그게 뭐 수천 건, 수만 건이 받는 된다. 받는 분은 엄청나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은 같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네. 법적으로 좀 미비돼 있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자폭탄 그리고 사실은요. 당원들이 특정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어디 회의 때나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내면 여지없이 뭔가 문자폭탄이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죠. 폭력, 뭐 욕설, 뭐 심리전, 그리고 압박 이런 식의 이제 이 댓글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거를 좀 뭐 배우기 시작한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언어 폭력이 한 지금 7, 8년 된 겁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 집에 가라.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뭐 개딸이다, 무슨 뭐 팬덤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행위들 있잖아요. 이 행위를 네.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벌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행위를 벌해야 이 사람도 그런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하자. 강력히 징계하자. 뭐 이런 요구네요, 지금요. 자, 일단 이 전혜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던 분들은 전 당에서 어떤 징계가 들어간 거잖아요. 당에서 징계가 강력히 들어갔는데 지금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원욱 의원도 본인이 이런 걸 자꾸 받는다. 여기 보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팬카페 재명이네 말 이장제 그만두라 이런 걸 뭐 공개석상에서 면접에서 얘기했다는 게 알려지자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욕이 들어가 있네요. 수박들 완전 박멸시켜야. 박멸은 벌레를 박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긴 문자가 계속 온다는 거. 이걸 본인이 하도 이제 보다 공개를 좀 했어. 이런 걸 받고 있다고 지금요. 자, 그리고요. 다음 또 있습니다. 최근에 김남국 의원 관련 이 코인 투자 논란이 벌니까 요즘에 이제 코인 전문가들 분들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거나 어떤 뭐 이 토론 같은 나와서 이제 입장들 얘기하고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 내시거든요. 근데 여기 위정 의원 한국 게임학회장 이분요 최근에 비판을 좀 한 거잖아요. 근데 언론에서요 어떤 답답함을 좀 호소했는데 뭐냐면 이메일 SNS로 저와 가족 살해 협박까지 한다.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굉장히 본인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뭐 외국 계정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뭐 죽어 뭐 이런 거는 뭐 답안사로 나오는 것 같고요. 가족까지 꺼내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 가지다는.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면 양수영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최근에 이 김남국 의원 파문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잖아요. 사퇴 이런 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게 또 온답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를 해서 욕설을 퍼부는 이른바 카톡 감옥이랍니다. 계속 나가면 부르고 해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박찬 교수님,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이 문자폭탄 보낸 당원을 제명을 했잖아요. 이거 지금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가 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제 수박 깨기 시위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은 당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다시 또 논란이 되니까 이제 직계 조치까지 했습니다. 예, 처음이랍니다. 이런 직계 조치 내리기. 이재명 대표로서는 약속을 지킨 거죠. 지난번 수박 논란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 뭐하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 취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예. 이번에 징계를 한 거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년이잖아요. 예.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할 때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강성 당원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예. 대통령 후보 선출이 만약에 당원으로만 쳤다면 대의원으로만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면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당에게 표를 행사했을 때 예. 그때 저 꼴찌에서 맴돌던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거에 1등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국민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당원들과 뭐 친하게 지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물론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노사모라고 하는 팬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강성 당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위기의 민주당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표가 강성 당원 목소리에 더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반 국민의 여론에 더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14주년을 돌이켜봤을 때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본다면 예. 일반 국민 목소리에 많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뭐 그런 문제를 일으킨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건 너무 잘한 거고 예.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한 선을 긋는 그런 어떤 가시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뭐 아까 나왔지만 뭐 재명마을 이장을 내려놓는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당원들의 좀 합리적인 예. 토론과 상호 간의 논쟁이 가능한 그런 당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중호 의원님, 그런데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문자폭탄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늘 기자들한테. 근데 이건 민주당의 어떤 회의 때 다른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신도 이런 걸 항의 문자 같은 걸 받는다. 나도 당했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래요. 의원 모임에서.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 자체도 일단 통제하려고 시도를 아직 안 했으니까 저 통제 여부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고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도 어느 선까지는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죄송스럽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 약간 좀 즐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 입지가 유지될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직접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런 개딸들의 응원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일부 한 당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제명 조치가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보여지기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당원에 대해서만 예. 제명을 한 거거든요. 지금 있었던 저 많은 문자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할 적극적인 뜻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 개딸들이나 혹은 저 문자 테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아직은 예. 아직은 이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재하거나 아니면 통제가 가능하거나 통제의 시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도 혹시 예. 문자폭탄 좀 받아보셨어요? 아, 제 핸드폰에 예. 아직도 읽지 못하고 남아있는 문자 메시지가 한 13,000개 있습니다. 아예 읽질 않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답장 보내거든요. 예. 예, 다 읽어보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답장을 보냈는데 아직도 예. 못 읽어보고 답장을 보내지 못한 게 한 13,000개 남아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 봅니까?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제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사이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확인이 저는, 안 되는 거군요, 예, 지금. 그 저는 이게 정치하는 사람의 숙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분들 또 지지자분들 또 지역구에 계신 분들 예. 뭐 항의 문자라든지 또 뭐 격려 문자라든지 뭐 또 어느 정도까지 뭐 욕설이든 뭐든 이거 받는 것은 일정하게는 정치인의 숙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것을 과연 어디까지 용인 가능한 거냐. 이게 말이 폭력이 되는 순간, 말이 예. 또 다른 물리력이 되는 순간 그 지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보면 가족 얘기까지 꺼내서 뭔가 이것은 선을 넘은 거죠. 요거는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의 팬덤의 원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오늘 14주기인데 예. 노사모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사모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을 통과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엄청나게 큰 정치적 에너지 역할을 했는데 이분들은 예.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 지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배제한다거나 누구를 배척한다거나 누구를 모욕주기 한다거나 예. 누구를 변한 것으로 몰아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의 좋은 면 알려지지 않은 좋은 면을 알리고 홍보하고 손글씨 쓰고 보내고 예. 이런 식의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게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또 14주기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더 잘 되게 할 것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이 폭력이 되고 말이 물리력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은 그야말로 정치 훌리건 팬덤 강성 지지층이었던 팬덤 이런 부분들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적절한 선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봉하마을 다녀왔는데 아마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기회가 오늘 없었나 봐요. 아마 내일 정도면 이런 취지의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기다려보고요. 다음 주제도 이게 딱 그냥 제목을 보시는 순간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마 절로 드실 것 같습니다.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가슴팍에 버섯전을 던졌다. 시의원 성추행 의혹의 발칵. 버섯전이 이게 뭡니까? 뭐 부침개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이런 게 제목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번 이슈가. 일단 저희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박상현 교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걸 좀 하나 차분히 좀 설명 좀 해서 지금 영상도 좀 함께 좀 보겠습니다. 부천시 의회 의원이 뭐 25분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시의원 이제 직원들도 한 20여 명, 그래서 합쳐서 한 40여 명이 예. 지방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지방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도착한 날 저녁, 9일 날인데요. 저녁을 먹다가 이 문제의 박 의원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예. 뭐 말이 주고간 끝에 갑자기 이제 버섯으로 된 전, 이 전을 갖다가 가슴에다 던졌어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던지고 나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떼줄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입장에서 보면 예. 여성의 신체에 대한 희롱성 발언이거든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지금 대해서 영상에 나가는 건 저건 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저거는 그 다음 날 10일 날인데 예. 10일 날에 이제 저녁 식사 중입니다. 이때도 식사 중이었는데 그 다른 여성 동료 다른 여성 의원에게 예. 가가지고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목을 감고 앉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인이 명백하게 신체적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목을 받아서. 예. 이거는 뭐 실용성 발언이 아니라 이건 정확한 이제 성희롱이 되는 거죠. 성추행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목을 갑자기 감싸는데 지금 저 남성이 박 의원인데 여기 민주당 소속이고 여성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이라 그래요. 네. 또. 근데 이거 두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이 외에도 직원들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 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아 지금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옆에 계신 여성을 뒤에서 감싸고 뭐 이렇게 흔들고 막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있네, 뭐 몸으로 여성 뒤에서 밀고 뭐 이런 여성 직원에게 시의회 여성 예. 직원에게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다 보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까지 터져서야 되겠냐. 그래서 징계위가 열렸는데. 본인이 징계 열리기 전에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아 이게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는요 뭐 목을 끌어안고 뒤에서 뭐 이런 접촉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원 이제 피해를 당하신 의원인데 이 문재 의원이 저녁 자리에서 이게 이 9일인가요? 이게 나온 게 뭐 이렇게 알려지는데 갑자기 부침개를 가슴에 던졌다. 그걸 보고 비웃으면서 내가 떼어줄까? 아, 이거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요. 이런 얘기를 꺼내고 이틀 연속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상한. 그럼 본인은 뭐라 그랬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여기 해명이 좀 있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버섯전, 부침개 던진 거 그거 관련된 건데, 이 최옥순 의원이 반말로 말해. 그래서 왜 반말하냐고 전을 던졌다. 아니 반말하면 전을 집어 던지는 겁니까? 우연히 가슴팍에 맞았다. 아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뭘 떼줄까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면은? 이후에 그 이 최 의원이 부침개를 다시 던져서 안경에 본인도 맞았다. 해명이 이게 좀 이 해명입니까? 자 이거요. 최규식 변호사 이거 지금. 여러 장면 봤어요. 여러 장면이 있어요. 등장이, 그러니까 피해를 보셨다고 저 나온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저 시의원도 있고요. 뭐 직원도 있고 등등등 나옵니다, 지금. 이거 현행법상 이거 어떻게 문제가 돼 보입니까, 지금? 어떤 점이 지금 문제로 네. 보입니까, 지금? 일단 우리 박 교수님 아까 9일날 행위하고 10일날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을 예. 해 주셨는데요. 9일날 행위에서 지금 박 의원 얘기처럼 예.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이 반말을 해서 집어 던졌다면 9일 날 행위가 이제 부침개를 던졌다는 예, 그날이에요. 던졌다면 반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던졌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그거는 단순 폭행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아, 단순 폭행. 그런데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하고 이 지금 반말이라는 이게 없이 그냥 좋은 분위기에서 가슴팍을 향해서 던졌다. 이렇다면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터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그것은 강제추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버섯전으로 터치를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일단 버섯전 자체가 이제 만약에 그 던진 버섯전이 어떤 모양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예. 뭐 부침개겠죠 뭐 동그란 버섯이 예. 버섯이 이렇게 약간 볼록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쩌면 성적인 어떤 그런 상징 의미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던지고 나서 뭐 약간 비웃듯이 뭐 또 이렇게 막 한 마디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반말이 만약에 매개가 아니었다면 예. 또 반말이 매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을 던졌다는 게 여성으로서 보면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성추행,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날 행위는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10일날 여기는 행위는 지금?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다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세 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다 지금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스킨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손가락질을 깨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냥 볼터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지금 강제추행으로 의율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런 행위는 훨씬 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화 의원님. 예. 박정화 의원님은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이 문제의 이분은 시의원이에요. 이분이요. 예. 이거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국민들은요. 아이고 정치인들. 그냥 묶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저런 그 의원들이 있다는 게 좀 창피하죠. 그리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저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틀 연속 있었던 일이에요. 이틀.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했던 것처럼 만취해서가 아니에요. 저거는 본성 자체가, 인격 자체가 저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런 인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공천을 한 민주당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했으며 지금 탈당했다고 모른다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 앞에 저는 모두가 지도부가 석고대절에도 해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까지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뭐 법률가 아니라서 강제추행과 폭행이 어느 게 더 무거운 건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런 장면은 그냥 엄청난 폭행이에요. 폭력. 저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게 두 번째 날인데 저 시위에 있는 여직원을 막 뒤에서 감싸안고 뭐 가슴을 어떻게 하고 등 뒤에서 막 문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거가 다행히 그래도 화면이 확보가 돼서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는 또 무슨 말로 무슨 거짓말로 저 순간 잘못됐다고 넘어갔는지 좀 아니 아연한 상황까지도 갑니다. 아니 지금 영상 보지만 이분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서로 그 자리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은 전 아마 시위의 젊은 여성 직원 같은데 저거는 저거는 뭐 그냥 강제로 막 폭력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하는 데까지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최모 시의원한테는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도 하고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또 뭐 했는지 잘 이해도 안 돼요. 지금 장면은 그 여성 직원, 젊은 직원으로 보이는데 등을 대고 막 비비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행동은 뭡니까, 저거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저 어떻게 의원 전체가 다 그리고 그 의원 사무처에 있는 그 직원들 모두가 이렇게 대규모로 또 아무리 국내 출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규모로 가서 이틀 연속 저런 일들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상황이요. 다음 화면 보면은요. 이게 뭐 탈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에 이 얘기가 알려졌는데 뭐 탈당했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여기요. 여기 이제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분 여기.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커졌어요. 시위에도 발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 지시했거든요. 근데 바로 탈당을 해버렸어요. 근데 탈당을 했는데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나 보죠. 그래서 징계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그러죠. 지금요. 근데 앞서서도 김남국 의원이가 또 나오잖아요. 탈당하니까. 김남국 의원도 문제가 발생했고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 지시했고 탈당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징계가 무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개시가 안 됐다 그래서 대신 이제 윤리 제소로 갔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이거 징계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소속의 기초 의원이라 참 이게 몸둘 바 저도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참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 선출직 공직자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먹고 상상을 초월하는 도저히 무슨 뭐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입이 10개가 아니고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나서서 분명히 이게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 같은데 당이 나서서 당헌 당규상 유권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규 좀 제작진이 찾아와서 여기다 써놨는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뒤에 징계 회피를 할 목적으로 탈당해버리면 이거는 제명해야 하던 징계와 탈당원 명부에 아예 상을 기재해버린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또 복당 이럴 때 어림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요. 최기식 변호사. 이거 혹시 또 뭐 주치 감경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혹시요? 예, 징계 상황인데 저 정도면 주치 감경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 저게 지금 완전히 돌아다니면서 뭐 모든 여성들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요? 법이요. 지금 뭐 술 마셨다라고 핑계 대는 분들 많잖아요. 무슨 저런 일 있으면. 근데 주치 가산 이런 건 없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걸 알잖아요. 본인이 그런 성격 알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주치 가산은? 주치를 가산하는 경우에는 뭐 음주운전의 경우에 예, 사망사고 일어나고 상해사고 일어나는 경우 예. 뭐 그런 경우에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처벌하지만 보통 경우에는 옛날에 재판할 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변호사들이 피고인한테 술을 먹인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술을 많이 먹여서 예. 술로 인한 행위로 한다면 조금 판사님들이 옛날에 좀 강경해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심신미약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런 저 주장들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예. 박찬 교수님 아까 설명만 하셨는데 평가를 좀 해주시죠. 마지막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뭐 이 사안 자체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사안입니다. 예. 자, 근데 문제를 일으킨 당원이나 또는 당직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예요. 예. 지난번 김남국 의원 탈당 때도 예.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감찰을 받으면은요. 나 퇴직하겠다 그러면 퇴직 안 시킵니다. 그렇죠. 멈추게 되죠.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징계까지 하고 예를 들어 뭐 공무원을 해직한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징계를 하거든요. 당에도 지금 민주당에도 저런 내용이 있잖아요. 회피 목적의 탈당이라면 징계를 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설사 징계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전 당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면 예. 당 나가서라도 이거 해명해라. 전 과정에 대해서 해명해라. 해명하지 않으면은 상징적인 출당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윤리위 가게 되면 우리는 제명에 찬성하겠다.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때 그렇게 못해가지고 해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말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징계로 넘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탈당해버리는데 그걸 갖다 그냥 묵인하고 있었거든요. 그 징계 절차가 무산됐거든요. 그냥.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서야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 보면. 그런데 지금 저 문제를 일으킨 저 박모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이미 개시가 됐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징계 절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 일으킨 사람도 민주당에서 공천한 의원이에요. 시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김남국 의원은 공천 안 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저는, 여기 형식적 논리에 빠졌다는 것 그렇죠. 같네요. 저런 형식적인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로 아까 노무현 대시정신 얘기했는데 노무현 예. 대통령이 창피한 거는 창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저히 해서 탈당이 아니라 출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출당. 그렇죠. 쫓아내는 거잖아요. 심하면은 제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아직까지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 탈당이 아니라 출당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민주당이 탈당하게 냅두는 것 자체가 임무방기라고 보는 거죠. 예, 박정호 의원님. 저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징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탈당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천시 의회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건 부천 시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해서 저 의원 그 의원직을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의원 소환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소환도 아니죠. 저 의원직을 박탈해야 되는 저게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시민의 이름으로 저는 저런 의원들은 그만두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이게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위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예상치도 못한 뭔가 이제 기초 의원 그 단계에서 또 뭔가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 일주일 넘게 잠적 김남국.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얼마 전에 잠깐 모습이 있었다가 알려졌는데 그 이유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 빨간 글자로 된 게 입꼬리 올라가는 국민의힘 물음표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가 좋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제가. 자, 그럼요, 우선 관련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이체입니다, 사실은. 이체. 그래서 인출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 실명 인증이 된 제 지갑 주소로 이체한 겁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ATM에서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게 4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거래 내역, 잔고 내역, 이체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계좌들, 이용한 계좌들은 전부 다 제 실명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작년 2월과 3월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무려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이 2억 5천만 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재 검찰은 다른 거래소 연결 계좌 추가 인출 가능성을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뭘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그 김남국 의원이 좀 전에 저희 김어준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해명을 초기에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뻥으로 드러났어요. 지금 얘기했던 아니다, 것처럼 지금. 440만 원만 인출했다라는 것도 그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김남국 의원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다 알려지는 거니까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지갑이 털렸잖아요. 그 와중에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작년 대선 때 그 무렵에 공교롭게도 쪼개기를 통해서 한 2억 5천만 원 이상 가량을 인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쪼개기면 한 번에 2억 5천이 나간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돈을 뺐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게 또 이렇게 체크가 돼서 신고가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조금씩 뺐다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게 김남국 의원이 해결해야 되는 게 처음에 샀던 유믹스 코인의 시드머니는 어디서 나온 돈이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쪼개기 인출해서 나왔던 돈은 그럼 진짜 자기 돈이냐 아니면 이 돈은 어디 갔느냐. 혹시 대선 때라니까 혹시 이 시드머니와 그렇게 인출했던 돈이 자금 세탁을 통한 혹시 작년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과 관련된 것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점점 그런 게 아니라면 천찰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고 그럼요 신고 재산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쩌면 뭐 콜드 월럿이라고 합니까 뭐 USB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지금 전체 덩치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점점 큰 돈이 나오고 본인의 해명과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그 지점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어디서 나타났냐 대선 자금과 관련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도대체 왜 뭔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됐고 전체 규모가 어떻고 어떤 과정인지 정확한 건 모릅니다. 지금 검찰은 수사 중이고요. 아직까지 검찰이 뭐 김남국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지금 국회 모습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잠적이라 그럴까요? 한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어떤 모습이 사진으로 알려졌죠? 그거 이후에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를. 전재수 의원님, 김남국 의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르고요. 일단은 김남국 의원 코인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정치적 영역 또는 정치 도의적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수차례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치 도의적 영역에서 형사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은 형사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국회의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면은 이 언론의 관심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수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형사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사에 대비하고 또 재판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내보이고 싶어도 지금 현재는 내보일 수 없는 상황. 본인도 변호사니까 그 상황을 너무 잘하는 걸까요? 그렇게 밖에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여러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 실체가 규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금액을 특정은 하셨거든요. 예, 오늘 2, 3월. 그렇게 예, 2, 3월 대선 전후 그리고 2억 5천만 원 현금을 인출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소명하고 김남구 의원이 소명을 해도 되지만 수사기관이 이제 밝혀야 되고 다만 이것이 시기가 특정이 되고 금액이 특정이 됐는데 과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은 또 어디서 나온 걸까? 예. 혹시 지금 김남구 의원하고 연락하시는 민주당 의원이 계신 거 아닌가요? 아마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지 연락, 아는 거 아닐까요? 예, 연락하는 분들도 이제 뭐 그것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들끼리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나 몰라요 지금. 뭐 본인이 뭐 설명을 안 하니 초기에만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설명이 깨진 게 많았거든요 그 동안. 그리고 나 그 위에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뭐 일각에서는 뭐 강원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만 확인이 안 돼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 계신 또 어떤 분이요. 지금 상황을 약간 소나기 정도로 또 비유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몸 자세 처신을 잘해야 돼요. 휴게소에서 네. 있는 것을 지켜가지고 올라온 네. 것은 쉬러 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김남국 의원이 지금처럼 언론에 나타나지 말고 자숙하면서 윤리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대비를 해야 된다. 박찬 교수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무슨 경험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나기 뭐 태풍은 강하지만 뭐 길지 않다. 뭐 일시적인 약간 소나기나 뭐 소동 정도로 끝나고 만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국면도 모든 이슈는 다 전환되니까 결국에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위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슈는 전환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예.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라면 아마도 이슈가 전환되면은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예. 나중에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까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뭐 이게 이제 소위 정치 자금, 대선 자금 아니냐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있어요, 하고라고 하고 있고 또 당내에는 이게 또 계파 갈등하고 엮여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예. 그래서 이게 또 계파 갈등하고 엮여 있고 이러다 보니 이게 단순하게 개인 이슈가 아닌 지금 당의 위기로 오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슈가 바뀐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앞서 전재수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 사건으로 또 이제 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슈가 수사에서 이제 어떤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슈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소나기 또는 뭐 잠시 지나가는 일 이 정도로 그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식 변호사 보시기에 이게 소나기입니까? 태풍인데 긴 태풍입니까? 짧은 태풍입니까? 이게? 장마죠, 장마. 장마요. 예, 예. 장마면 이게 엄청 비가 많이 내리는데 오랫동안. 네, 네 예.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고 지금 잠시 이제 피한 것은 아마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씀처럼 너무 지금 태풍이 강하게 보니까 예. 일단은 좀 피하고 보는데 예. 이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아마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 계속 기자들을 통해서. 수사 진행 과정들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것들이 다 거짓으로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예. 정말 그 데미지가 오래오래 갈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당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피한 것은 예. 당을 생각해서 좀 피한 것 같고 물론 본인을 위해서도지만 당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잠적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좀 수사도 좀 대비해야 되고 자기도 뭐 저 자료들 다 꺼내놓고 또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최기식 변호사는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의뢰인이 들어오면 일단 잠적하라 이렇게 조언하십니까? 지금은 일단 저기 뭐 어디 가서 자꾸 인터뷰하게 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걸 수습할 수가 없다.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 가서 조용히 계산하고 정리하고 예.
정리된 상태에서 나타나야지 정리가 안 되면 지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뭔가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은 되는 네,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지금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 관련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얘기를 좀 했어요. 뭔가 평가가 있고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말인데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변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이 이제 속속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와중에 개딸이나 철어매 등의 어떤 강경파들은 비상식적인 옹호 발언을 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뭐 민주당이 굉장히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 국민의힘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박정원 의원님 결코 네. 나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이 상황 계속 오래 가는 거 아까 최규식 변호사 이거 장만대 그랬는데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여도 야도 다 같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히려 3당이 더 1당인 것 같다. 무당층이 1당인 무당층, 것 같다.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대적인 시속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 모두가 이럴 때 더 좀 자성을 하고 여도 야도 누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저 상대당이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당 지도부에 일어나서 옳은 판단은 아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 먼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식 변호사는 지금 유상범 의원께서 이거 뭐 국민의힘에 나쁠 거 없습니다 이러고 계속 가는 게 아까 장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좀 마이너스 될 건 없고 지금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수비는 지금 저쪽에서 지금 계속 골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또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지금 자체 득점이 아니다 그 지금. 자체 득점이 아니고 지금 상대의 그 실책이한 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많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박정아 의원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쇄신을 해나가야지 예. 상대방 실책만 지금 계속 기대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재수 의원님 혹시요 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한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 2030 세대. 2030 세대는 사실 코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2030 여론이 나빠지는 거 느끼십니까? 혹시 좀 느낍니다. 예. 어떻게 좀 뭐 지역구라든가 여기 서울에서 있으면 좀 느끼십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다른 공무원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예. 민심에 가장 근접해 있고 이 민심에 바로 100% 온전히 오롯이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 예, 국회의원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 일반 고위공직자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일반 이제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바로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민심을 바로 체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역구에서 뭐 이 골목도 걸어댕기고 저 골목도 걸어댕기고 이 행사도 가고 저 행사도 가는데 예. 거기 만나는 분들이 정치 이야기 다 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신들 요즘 뭐 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 그중에서도 예.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덕천동의 젊음의 글이라는 곳에서 의정 보고서를 좀 나눠드렸는데 아 부산이요? 부산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제 지역구에 젊음의 글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예. 의정 보고서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기 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교수님 학교 계시니까 대학생들이잖아요. 얘기 좀 합니까 이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수업 시간에도 코인 하는 거 못 말릴 정도였습니다. 뭐 계속 수업 시간에요. 네. 학생들이 뭐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예. 누구는 그걸로 두 배, 세 배, 몇십억 벌었다 그러고 본인들은 지금 코인 상황이 이렇다.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었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투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없는 친구들도 예. 있고 뭐 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누군가 우리가 이제
사춘이 땅사소 배합판에 그게 불법이거나 또는 편법이거나 위법이었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면 떠오릅니다. 이게 그 세대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그냥 1, 2년 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예. 일들이 그대로 쫓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지 예. 그 세대가 나이를 먹어가도 민주당의 이미지와 민주당의 비전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이미지를 고스란히 안고 가면은요. 이 세대가 나이 먹을수록 고스란히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따라다닙니다. 그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분 패널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소나기라 그러셨는데 아무리 봐도 소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기식으로 말씀하신 장말까요? 뭐까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소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패널분들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겁니다. 펜타곤이 폭발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알고 보니 AI가 만든 가짜 뉴스, 가짜 사진이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진짜로 믿은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가? 우리는 괜찮은가? AI잖아요. 요즘에 AI, 뭐 속도가, 이 성장하는, 뭐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일이 결국에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옆에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좀 X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가짜라고 이제 거의 폐쇄처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여기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펜타곤 국방부잖아요. 그 옆에 뭐가 폭발한 것처럼 보이죠? 이거요. 사진이잖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AI를 활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 딱 실려놓고 밑에다가 기사처럼 글 쓰면 다 믿는 거예요. 이런 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지금 뭐 테러 났나? 그런데요. 이거를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이게요. 미국의 S&P 500 지수, 주가 지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SNS 통해서 사진 쫙 퍼주고 여기 보세요. 뚝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조금 지나서 와 이게 가짜구나 하니까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출렁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믿었다는 거잖아. 아, 펜타곤 큰일 났구나. 뭐가 났구나.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펜타곤역 건물 폭발된 건가? AI가 만든 가짜 뉴스에 미국 증시가 출렁했습니다. 출렁. 이거요, 이거. 이거 좀 몇 분께 일단 박상현 교수님하고 최기식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 박상현 교수님, 진짜 생기네요, 이런 일이. 미국 증시가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9.11 테러 당시에 미국 증시가 며칠 동안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9.11 트라우마가 가장 깊은 곳이 미국 금융가예요. 근데 하필 이번 가짜뉴스가 예. 펜타곤입니다. 펜타곤 옆이에요. 9.11 때 비행기 추락.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 대폭락을 경험했던 미 증시 관계자들이 순간적으로 이걸 떨어지는 쪽에다가 주식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난 거죠. 물론 금방 회복됐습니다. AI의 가짜뉴스가 위조가 너무 이게 정교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이제 문제는 AI 기술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요. AI로 예. 통해서 가짜뉴스를 적발하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짜뉴스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느냐 예. 아니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로 개발하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기술은 인간에게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뉴스를 찾아내기가 쉽습니까? 그게? 뭐 어쨌든 언론 관련 시민단체인데 지난 2월 달에 AI로 가짜뉴스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 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그렇듯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SNS 터지고 나서 가짜뉴스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SNS를 통한 자정 노력도 많았듯이 AI나 앞으로 발달되는 기술에 대해서 좀 인류가 인간들이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화면에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잖아요. 이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찰에 막 끌려가고 잡혀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AI를 활용해서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근데요, 그냥 보면 진짜 같아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경찰한테 뭘
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이런 게 있어요. 최기식 변호사님, 이거 그 전까지 우리가 가짜뉴스 하면 단순히 글을, 글로 쓴 가짜 내용을 적어서 이거 퍼뜨린 건데 이렇게 사진까지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대책 없습니까, 이런 거? 아까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예. 우리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4월 20일 날 예.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퇴치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예. 특별히 AI 가짜뉴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그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감지 시스템? 예, 예.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할까? 서울대 어떤 연구팀하고 같이 해서 이걸 개발하겠다고 아마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 뭐 유엔이라도 좀 나서야 됐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걸 개발하고 그 개발한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배포가 되고 해야지 예.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저 주식 보면 정말 저거 그림 딱 올려놓고 기사 올려놓고 주식 팍 떨어질 때 대량 매입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가짜로 누가 만든 세력이 일부러 증시를 교란시켜서 그렇죠. 이때 뭔가를 주식을 매입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갈 때 또 팔면 완전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 가짜 뉴스가 결국은 돈과도 결부될 수 있고 또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와도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가 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SNS로 뭔가 순식간에 퍼져버리죠. 그런데 그 순식간에 퍼져버린데 저런 가짜 사진 더 나가면 가짜 영상까지 탑재가 더 퍼져버리면 박재호 의원님 이거 국회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요? 아 그럼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미 의회에서는 저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뉴스를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국회가 서로 이제 정쟁만 하지 말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AI를 뒤에서 누군가 조종하는 세력이나마 있다면 그나마라도 찾아서 벌을 주면 되는 거지만 예. 이거는 그 세력이 아니면 AI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누굴 처벌할 수도 없고 일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는 거거든요. 막 자기가 막 지가 막 자기가 막 지금 진화해서 막 변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조기에 차단하지 않는 한 저는 인류가 우리나라 모두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고 특히나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뭐 조그만 작은 뉴스만 해도 우리 엄청나게 후보들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여론 그 다음에 선거 결과에 왜곡도 우리가 아무도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AI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게요 사실 정치와 관련해서 더 심각해지는 게 이런 거 믿고 또 누구를 비판하거나 반대로 누구를 굉장히 열성 지지하거나 그럼 이게 알고 보면 헛짓한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나중에 보면은 근데 가짜였습니다라고 하면 어떨 겁니까 이거를? 아 이게요. 뭐가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데 이런 부작용인데요. 이건 부작용치고도 너무나 막대한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대책을 나라끼리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